지난해 10월 대전에서 여고생을 모텔에 감금한 채 집단으로 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SNS에 생중계까지 한 혐의로 미성년자 일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의 범행 가담과 동조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대전지법에서 1시간 반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에서 16살 A군 등 일당 6명은 범행 사실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폭행이나 성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며 동조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TJB에 피해 여고생이 최근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았으며 지금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